먼저 생애성경복지신문 방송을 이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애성경복지신문 방송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자세로 아무 일을 했든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그리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낮아져서 또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길 때에 이 세계성교복지신문 방송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의 사역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